자, 2020년도 9월 9일 아침 7시 20분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예측한 것대로 지금 주가가 테슬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후폭풍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S&P 나스닥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요, 이번 급락장을 다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꿈속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42편. 요거 아니네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41편 경제 대공황의 제2의 신호탄은 오는가? 자, 술 처먹고 화장실 똥창에다가 코 박고 저승길로 떠난 붉은 태양 차관성의 기고한 인생 이야기. 이렇게 제가 이 9월 6일 날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자, 경제 대공황의 뚝은 일단 막았다. 이날이 이제 9월 3일서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이미 테슬라하고 애플의 급락장을 제가 다 미리 예측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대폭락이 연일 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때도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여기 보시면 2000년도 2월 26일 날 이렇게 포스트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날인데, 요 날은 아침에 시황 분석을 했으니까 전날 제가 요 날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 날이죠. 자, 이날 제가 왜 대폭락장이 온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거론을 했는가?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제가 아침장, 그 다음날 아침장에 제가 여기에서 포스트를 썼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왜 대폭락장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미국 S&P 나스닥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요. 갱신을 하면서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파생 상품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포지션, 그 물량을 쌓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거 아무래도 평상시 물량하고 틀리다. 제가 십몇 년 동안 봐왔던 월가애들의 포스트, 그 포지션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이 바뀌는 걸 보고 이거 대폭락장이 올것 같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일 대폭락이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미 8월 13일 날 이날 대폭락장이 올것 같다라고 이미 1차 예측을 해드렸고요. 2차도 제가 요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요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포스터 쓰기 바로 전날이니까. 자, 그리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235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급등 예고를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때 저는 예측을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다 이미 내드렸어요. 어제 주간장, 우리나라 주간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드린 겁니다. 해외 선물 대폭락장 적중 해가지고 대공황을, 경제 대공황을 준비할 1000%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방송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애플 테슬라가 연일 급락을 하는 예측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급락했던 이유.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야간장이죠. 어제 야간장에 10시 22분 중대 지표. 어제 이제 우리 주간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어제 강하게 상승을 쳤잖아요. 상승을 칠때 이게 야바이 시장이다. 미국 야간장이 급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또 개파락으로 시작이 되면 또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올 텐데,
자,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올 때또 개미들이, 동학개미들이, 야, 이거 건전한 조정장이다.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매수 땡겼다가 한 방에 뒤질 수 있다. 그런 사기꾼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오늘 미국 야간장 국제유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S&P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주간장에 5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들 그리고 제 실시간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정확히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락 압력이 보이길래 제가 평상시 같으면 저녁 8시, 9시에 해외 선물창을 여는데 어제는 부랴부랴 5시쯤에 제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급락할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요 시간이죠. 요 시간. 여기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요 시간. 요 시간 이 전저점이 깨지면 급락이 온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어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하락은 했지만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측을 드렸어요. 자, 이 전저점이 깨고 내려가면 급락이 올 것이다. 100점을 잡아주마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게이 자료의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은 그럼 어떨 것인가? 오늘장. 오늘장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자, 아침 13분, 7시 13분에 지금 저점을 찍고요. 나스닥이 전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S&P도 전 저점을 찍고 지금 주가가 반등권을 오고 있어요. 자, 오늘 주간장은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내드리면 좋겠는데,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단한 명도 제이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비결을 들으면서도 단한 명도 단돈 만원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얄밉기도 하고 제 방송을 도둑시청하면서도 단한 명도 고맙다라고 인사를 댓글로 남기는 사람이 없어서 어제도 제가 이 미국장에서 제요 맥점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맥점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자, 7시 13분. 자, 이 전저점 1937. 1937.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침장에는 아마 쉽게 안 깨질 거예요. 근데 깨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위험합니다. 추가 급락이 또 옵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S&P는 여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S&P는. 자, 오늘 장 중에 S&P가 올라오려고 그러면은요. S&P 힘으로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제 방송을 누차 들으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알 거예요. S&P 혼자의 힘으로는 때려 죽어도 못 올라와요. 제 방송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떼돈을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 방송을 누적적으로 들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눈치 깠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S&P의 전저점, 오늘 요 바닥을 잘 주목하시라. 잘 지켜보십시오. 아침장에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지 몰라도요. 오늘 해외 선물 시장의 중대 변곡 구간이 오늘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만들어질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못 올라간다. 그건 추가 급락이 어마어마하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스닥 때문에. 현재 시간 분석입니다. 자, 현재 시간 분석이고요. 무조건 현재 시간에 오늘의 전 저점, 아침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 저점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 구간이 깨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더 강하게 온다는 것을 미리 제가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못 올라가면 여러분들 개박살 납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자, 요 정도로만 제가 팁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시고 오늘 왜 아침장에 제가 이례적으로 이런 시황 분석을 아침에 내드리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생전 처음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방송을 제가 아침 일찍 녹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왜 아침 일찍 시황 분석을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눈치 까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제 채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요, 배당금을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지금 이 급락장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아주 따뜻하게 해줄 3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해외 선물 대폭락장 예측 적중 해가지고 3000% 대박 주식 추천 무료. 폭락장의 예측을 연일 적중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공중파 TV 증권방송 백날 들어봐야 저처럼 이렇게 이번에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기 일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9월 2일이잖아요. 9월 2일. 그죠? 자,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날이 9월 2일입니다. 자, 9월 2일인데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바로 이날이에요. 자, 대공황의 뚝은 터지는가? 대공황의 뚝은 터지는가? 자, 대공황의 뚝은 일단 막았다.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는가? 자, S&P 나스닥 급락장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을 주목하라. 자, 9월 3일이면은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이 9월 3일입니다. 자, 요 날서부터 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게 아니고요. 8시에는 주가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3357 라인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3357 라인에 전혀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제가 8시 30분을 주목해라. 8시 30분 주가가 깨지고 내려가면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드렸고요. 그 이후로 이날 테슬라가 이후로 연일 급락을 했고 애플이 급락을 했습니다. 정확하죠? 이 시황 분석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시 30분 주가를 주목해라. 오늘 대공황의 뚝이 터지는가? 자, S&P 그다음에 나스닥 하락장의 이상 전조 증세가 터졌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단한 명도 이렇게 급락을 할 것을 한 명도 예측을 못했을 때 저는 정확히 이 지수대에서 요 화살표 보이죠? 자, 이선 보이죠? 이선 바로 요 구간에 제가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나스닥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2,306 라인에서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이 실시간 동영상이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대폭락장을 지난번에 이어 이렇게 두 번째로 대폭락장을 최고점에서, 그것도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있는가,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박장, 급락장, 이거를 실시간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방송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그런 시황 분석 최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제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권고한다. 다들 피신하는 게 유리하다. 저도 제 분석이 틀리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1시간 전 대폭락장 예고를 했던 동영상입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 얘기대로 오늘 주가의 흐름은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 시간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시간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몇점 정확하게 찍어드렸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귓구녕이 열리고 시야가 동공이 터진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해외 선물 같은 거 투자하지 말아야지. 말귀를 똑바로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자, 제 시황대로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 방송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벌어주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면 그 갈비탕 한 그릇 좀 맛있게 식사라도 하십시오라고 주는 거, 그거 아까운 돈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단돈 하나 제 방송을 들으면서 몇백만 원씩 벌면서도 단돈 만 원이라도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도덕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닦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안내해 드리면서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또이 대폭락장에 3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무료 추천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에서 3000%예요. 자, 그래도 도화는 줘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도화는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늘은 이례적으로 시황 분석을 미리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